태아의 성기 발달, 특히 남자, 그러니까 남자 태아에서 성기 발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근건데. 안녕하세요. 누에 김진호입니다. 여자는 탈모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남편 영양제인 줄 알고 모르고 먹었어요. 어떻게 하죠? 그러니까 여자분인데 남자 탈모약을 모르고 드셨나 봐요. 일단은 큰 문제 없어요. 큰 문제 없으시고, 여자에서 먹지 않게 하는 건 딱 하나인데요. 이제 임신한 여자에서는 태아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. 태아의 성기 발달, 특히 남자, 그러니까 남자 태아에서 성기 발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근건데, 이게 동물 실험에서 밝혀진 거거든요.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죠. 유튜브에서. 동물 실험에서는 근데 한 사람이 먹는 거에 약 250배에서 500배 정도의 농도를 암컷한테 주사했을 때, 굉장히 고농도죠. 그걸 주사했을 때, 이제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, 미치는 게 나왔다는데, 이제 사람이 먹는 거는 훨씬, 이제 체중 대비 훨씬 약한 농도고요. 그래서 어쩌다 하나를 먹은 거는 설사 임신한 분이라 할지라도 큰 우려를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냥 임신을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만약에 드셨는데 그래도 신경 쓰인다 하시면 프로피시아 같은 경우는 한 달 뒤에 임신하시면 이제 몸에서 거의 다 빠져나가는 걸로 보고, 아보다트 같은 경우는 6개월. 후 처리는 그렇게 만약에 하시면 될 것 같고, 만약 임신을 하셨다 그러면 한번 태아 그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아마 지금까지 역사상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지 않았을 텐데, 문제가 보고된 건 없으니까요. 염려 안 하셔도, 너무 염려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, 앞으로는 일부러 드시진 말고요. 그래도 여자한테 허가된 약은 아니니까요. 예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